사람의 손길을 피해 절벽에 숨어있는 보물 약초. 약초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들. 아,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 네, 경사가 180도. 첩첩산 중에서 펼쳐지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위험. 숨돌릴 틈조차 없는 고된 산행 끝에 찾아낸 약초. 절벽 도라지. 잠깐 실수하면 또 내일 못 볼 수 있으니까. 수십 미터의 절벽.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보물 송락. 귀한 약초를 찾기 위한 험난한 산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산 아래 모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산이 품고 있는 보물, 약초를 찾는 약초꾼들입니다. 절벽에 뇌물도라지 캐기 위해서 로프가 꼭 필요하시오. 들었으면 접근이 안 돼요. 한 20m 타봐도 되겠지요, 오늘? 뇌물을 위하여!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험한 절벽 틈 사이에 뿌리를 내리는 절벽 도라지. 그 모습을 보려면 800m 높이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자, 이제 절벽지대에 나와갑니다. 어디에요? 여기에 이제 절벽이 나오기 시작하죠. 길이 없는 숲을 지나 위험한 절벽지대까지. 약초를 얻기 위해서는 험한 능선을 올라야 합니다. 높은데 안 무서우세요? 아유, 또 무섭네요. 아찔한 절벽을 지나고 겨우 한숨 돌렸는데 이번엔 급경사지요. 한 발 내딛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경사 이거 몇 톤이 될 거예요? 여기가 경사가 지금 90도, 한 80도 정도.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이 단지 속에, 풀 속에 이 놀이 이런 게 있어요. 어제 비가 와가지고 더 미끄러워요. 놀라셨죠?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갑자기 멈춰선 약초꾼. 천천히 주변을 살핍니다. 완전 도라지 포인트야, 여기가. 이런 데 있으면 진짜 대물이 나오는 거라. 절벽 도라지가 이런 데 있다니까. 여기 보면 새들이 도라지 실을 갖다 붙어린다니까. 뭐라도 한 게 나오겠네. 와. 산 정상 절벽에는 곳곳이 지금 사이사이에 흙하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일단 잘 빠져야 도라지는 오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30년, 50년, 10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저 산 아래 부분에는 물이 많이 고여있기 때문에 도라지가 다 썩어요. 사람이 줄 안 타고는 못 내려가는 곳이다. 절벽에서 이루어지는 도라지 채취 작업. 위험한 만큼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줄을 내리면 준비 완료. 어, 왔어. 멋지다. 와, 한 40m 절벽은 되겠네요. 저기 한 20m 정도의 흙 거루터기가 있으니까 저기에 살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절벽 중간에 있는 작은 흙바닥이 작업할 곳입니다. 조심하세요. 밧줄을 단단히 잡고 신중하게 아래로 내려가는 약초꾼.
직각에 가까운 경사와 아찔한 높이.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발디딜 곳을 찾으면서도 바닥에서 눈을 떼지 않는 약초꾼. 샅샅이 주변을 훑어봅니다. 찾았다! 찾았어? 쌍태 하나 딱 올라오던데. 이제 조심스레 채취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 과정을 담기 위해 절벽타기를 시도하는 제작진. 예, 안 뜨시면 개안해. 개안해. 오, 진짜. 예, 잡고 있어. 이거. 아니, 개안해, 이거. 빨리 갔다가 바로. 한 발 딛기도 어려운 절벽. 이곳에 매달려 약초를 찾는 것이 바로 약초꾼들의 일입니다.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특수라는 거예요, 특수. 몸통 옆으로 이제 땅 위에 이제 자라는 거. 이걸 손상하면 이제 도라지 값어치가 확 떨어져요. 한 뿌리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걸려요, 지금. 약초 채취의 관건은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형태를 유지하는 것.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다리 지난다, 지나. 바위를 지지하는 힘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절벽 채취 작업. 체력 소모도 큽니다. 채취 한 시간 만에 모습을 드러낸 도라지.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히 내린 뿌리. 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 V자 돌 사이에 지금 이제 도라지가 지금 박혔거든요. 엄청 좋은 도라지인데 아쉽게도 됐다. 우와.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만큼 약성이 좋다고 알려진 절벽 도라지입니다. 뿌리가 끊겼어요. 아씨, 그래. 이 지금 밑에 완전 V자 돌 사이에 낑겨가지고 몸통 봐라. 몸통만 엄청 크고 뿌리는 없네. 아, 아깝다 이거. 이 완전 틈새만 있으면 이게 대물되는 도라지인데. 다른 데 가보자. 예, 올라갑니다. 올라와요. 예. 절벽 도라지를 찾기 위한 산행은 계속됩니다. 이곳에도 범람하기로 손꼽히는 현장에서 약초를 캐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막혔습니다. 조심하세요. 오,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자, 지금 다시 올라와. 이거 완전히 막혔는데. 선뜻 엄두내기조차 어려운 길로만 다니는 약초꾼들. 고산 지역에서 만나는 송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파리 밟으면 안 돼요. 이파리요? 이거요? 예, 아, 그 밟으면 풍 미끄러지. 아, 그래요? 네, 돌 밟아야죠, 돌. 아, 돌이요? 예. 손 잡는 거 하지. 우와, 손 잡아, 손. 오, 손 잡아. 오, 진짜 미끄럽다. 아, 그거 맞대? 아, 여기 절벽인데, 낭떠러지인데 여기? 예, 길이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이 길, 아, 길이 이 길이밖에 없어요? 네, 이 길뿐이 없어가지고 잠깐 실수하면 또 내일 못 볼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하게 천천히. 고개 조심해야 돼, 고개가. 얘 미끄러운데. 괜찮으세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좀.
아니, 미끄럽죠? 쭉 미끄러지셨어요. 송나 채취를 위해서는 먼저 1200고지에 올라야 합니다. 어이, 일로 와봐. 아직 나지 않아? 잘린 나무 끝에서 떨어지는 수액. 오, 산행의 갈증을 달래기엔 충분합니다. 이게 달의 넝쿨이에요. 달의 넝쿨이요? 예. 네.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이 나무가 저 위에 봐보세요. 이 나무를 감고 올라가가지고 이 나무를 고사시키거든요. 잘라주면은 이 나무도 보호할 수가 있잖아요. 맛이 아주 답니다. 달고. 아, 달아요? 네. 봄에서 초여름까지만 달리단 수액을 품는 달의 넝쿨. 약속꾼들에게 자연이 주는 선물입니다. 해 뜨자마자 시작한 산행. 4시간 만에 1000m 고지를 넘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로프 안 매셔도 돼요? 아, 요 오줌마에서 이용하고 지금 저기 여기 고사가 돼 있는 소나무 큰 게 있어요. 근데 저런데도 송나가 있으니까 혹시 제가 먼저 확인할 테니까 오줌마에서. 과연 이곳에 송나가 있을까요? 아, 이거 없어요, 없어. 행여 없습니다. 위로 가시지. 절벽이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바람이 잘 불고 또 지대가 높다 보니까 사실 안개도 잘 끼는 지역인데 지금 소나무가 크게 죽어 있습니다. 큰 나무인데 이런 지역에 자생을 합니다. 송나는 습한 곳에 있는 소나무 등의 침엽수에 붙어서 자랍니다. 절벽 중에서도 바람이 지나가는 길, 사람의 손길 닿기 어려운 곳이 자생지입니다. 어디예요? 저기. 아, 이쪽이라야. 아, 맞네. 발걸음을 재촉하는 약초꾼들. 여긴데 어디 나무인데요? 여기요, 요거 나무인데. 아, 요거야. 요거하고 저긴데. 네. 안 보이네. 자, 한번 자세히 한번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지? 10만 년 전에 와서 반원 자리라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이건 낙엽 이파리 이렇게 파래가지고 똑 갔거든요. 실 같은 거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죠. 송나 채취는 보통 겨울에 하지만 몸이 아픈 손님이 의뢰해 찾아 나선 길입니다. 50m입니다. 50m.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까지 부는 위험한 절벽. 안전을 위한 준비는 필수. 이게 이렇게 묶어야지만 안 풀려요. 아, 절대요? 예. 팔자 매듭으로 풀리지 않게 묶은 줄. 생사가 오가는 작업인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합니다. 아, 조심해 가라. 예. 좀 조심하고. 예. 고개를 돌리면 눈에 들어오는 아찔한 낭떠러지. 작업자들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이곳이 송나를 보아뒀던 장소. 없습니다. 저 거기 앞에 한번 봐봐 그럼. 주변에 있는 소나무까지 샅샅이 뒤져보는데. 좀 있어? 아니, 형님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이네요. 한나절 산을 타느라 고생한 보람도 없이 허탕입니다. 여기가 받아둔 자리인데 없네. 누가 다 따갔나?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 저 따라서 저 위에 돌바 있는 능선데. 어, 저 저기까지 한번 가보자. 네, 저리 가시죠. 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면 한 4시간 걸리는데, 뭐 피디님도 가마 한 5시간 잡으면 안 가겠습니까? 아, 힘내, 힘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 다시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종일 산을 헤매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날도 부지기수.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갑자기 산 아래로 발길을 돌린 약초꾼. 아이대야! 뭔가 찾은 모양인데? 아니, 내놓지 말고! 이쪽에! 여기, 여기! 예! 여 나무 한번 봐봐! 예, 예. 여기, 여기 송나 있을 것 같아, 한번 봐봐! 아, 이 나무야? 어, 여쪽에 한번 봐봐! 이쪽으로 날린 것 같더라고! 어! 잠깐만요! 경험 많은 선배가 송나를 찾고 후배가 송나 캐는 합동 작업. 예, 형님. 아, 이 나무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우에. 잡히겠어? 예. 예, 요 바로 밑에 또 절벽입니다. 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 오, 진짜 완전. 오, 조심하세요. 이번에는 송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야, 여기 포대 있네. 네, 조금 있습니다. 여기 있고. 좋습니다, 형님. 좋아, 어. 아, 여기도 조금 있습니다. 드디어 귀한 모습을 드러낸 송나. 초록색이 보호색 역할을 해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뇨제나 가래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송나. 간을 맑게 하고 해독 효능을 가진 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했어? 네, 한 주먹 정도 있어요, 한 주먹. 위험도 마다않고 땀을 흘리며 얻은 귀한 수확물. 와, 정말 멋지다. 아, 야, 멋지다, 야. 오, 오, 이거 아깝대. 또 떨어지, 또 안 떨어지게. 이게 송나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지금 뭐 감이죠, 뭐. 아까 그 위에서 이제 흘러내려왔으니까 날리고 해가지고 송나가 이제 날리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이쪽이 붙을 것 같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뭐. 아, 좋다. 오랜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잘했어. 2g 정도 나올 것 같아. 2g이요? 2g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이게 무게가 없어요, 이게. 10g에 8만원 정도요. 오늘 진짜 깡치는 줄 알았어요. 하는데 8시간 걷고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힘은 쫙 빠지는데 이제 힘이 돌아나는군요. 자, 가자. 어, 가보자고. 아이고. 이제 정말 봤으니까 힘 내서 가야지. 새로운 능선을 따라 길을 잡는 약초꾼들. 오, 도둑이요. 와, 산도둑이요? 이 잎을 봐가지고는 좀 그래도 큰 편에 속할 것 같은데. 주변을 살피다 도둑 잎을 발견했습니다. 오, 오, 하, 싹대도 좋고 내도도 좋아가지고 참 클 줄 알았더니 완전 속았다. 이거 보세요. 긴장 속에서 반나절 이상 계속된 산행. 이미 온몸이 땀 범벅이고 기진맥진입니다. 내려와, 세수도 많이 좀. 그러니까 확 갑니다. 차가운 냇물로 피로까지 씻어냅니다. 힘들죠? 힘들어도 세수 한번 하면 힘장이 싹 없어집니다. 힘내주네. 아까 저쪽 능선에 대한 나물 씻어가지고 점심이나 먹읍시다. 네. 자. 여기다. 아, 너무 점심 맛있게 먹겠네요.
오늘 반찬은 향긋한 향이 일품인 산나물. 밥과 고추장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와이프가 네. 정성 들여서 싸준 주먹밥입니다. 아, 주먹밥이요? 예. 밥과 나물뿐인 소박한 밥상. 아이고, 형님 나는 비빔으로 합니다. 아이고, 이건 짠데구나. 더덕 작게는 것도 한 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야. 신선한 나물에 장을 넣고 잘 섞어주면 간편하게 산나물 비빔밥이 만들어집니다. 향 죽입니다. 귀한 산나물이 가득한 밥상. 오직 약초꿀만이 누릴 수 있는 호사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런 맛을 사냥할 때 사냥하는 거예요. 짧았던 휴식 시간도 끝이 나고 다시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숲을 벗어나자 절벽의 형태부터 살피는 약초꾼. 눈에 보이나 한번 보는 거예요. 직각 절벽이라서요, 여기는. 더 힘들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더 위험하죠. 한 100m는 나올 것 같습니다. 100m. 잔뜩 긴장한 표정. 직각 절벽은 오랜 경험자에게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서두르는 것은 금물. 온 신경을 집중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야, 여기 떨어지면 작살난다. 작살나 여기는. 수직 낭떠러지에서의 위험천만한 작업. 극도의 긴장감이 흐릅니다. 줄이 너무 짧아요. 50m 짜리인데도 저 이쪽으로 내려가려고요. 예, 건너가야지 뭐. 발을 내딛는 순간 일어난 사고.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진짜 아, 괜찮으세요? 괜찮아. 큰 부상을 입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너무 높아가지고 줄이 짧아요. 이쪽으로 내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절벽 아래로 향하는 약초꾼. 성공만 있어.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송나를 찾았습니다. 송나!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 내가 내려갈게 여기서. 조심해 내려가 있어. 직각 절벽에서의 하강. 집중하지 않으면 추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땅에 발이 닿을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저쪽으로 또 가봐야 돼요. 숨 돌릴 틈도 없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약초꾼.
얼른 쫓아가야 됩니다. 혹시나 길이 어긋날까봐 서두르는데 갑자기 발길을 멈춘 약초꾼. 야, 이런 게 보이네. 지금 스파트 한번 끝내주네요. 이거 내도 봐봐요. 산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산삼. 약초꾼들에게는 최고로 쳐주는 영물입니다. 우와, 삼! 삼 봤다! 심 봤다, 심! 와,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한 25년 이상 됐겠는데, 이게. 짱이 짱, 오늘. 야, 이거 1년 3km 다녀도요, 이런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핫불이 캐기가 힘들어요. 우연히 산삼까지 발견했으니 그야말로 횡재입니다. 길 없는 대로 지름길로 해가지고 포인트로 바로 올라가겠다. 해가 지면 도라지 채취 작업은 불가. 서둘러야 합니다. 네. 급경사에 돌이 많은 너덜지대. 언제 돌이 굴러올지 모르니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바위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약초꾼. 찾았다. 여기 싹대 두 개짜리 있고 저기 한 개짜리 있네. 어, 저기도 있네. 아, 저 위에 또 떨어진 거 또 있네. 싹대. 아, 여기 그렇게 많아요? 응, 응. 아, 많네, 많네. 야, 한번 올라보세요. 여기 있지,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절벽도라지 싹대예요? 예, 싹대. 두 개 싹대는 물건이 좀 크다 봐야 돼. 오. 네. 아, 이 아마도 굴리 안 되겠습니까? 어. 밑에 괴한겠습니까? 괴한테 한 굴리 봐라. 밑에 아무도 없다. 자, 돌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두어야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빙기 지났기 때문에 지금 돌이 많이 위험, 흙이 약하기 때문에 집안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는 빨리 좀 제거를 하고 그래 이제 돌에 채취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채취 작업에 돌입한 약초꾼들.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분부가 되게 많네요. 땅 파다 보면 돌, 남뿌리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돌이 이제 많냐. 돌이 많은 너덜지대. 비탈진 면에서 돌과 씨름하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해야 하는 작업. 끈기가 필요합니다. 귀한 약초인 만큼 캐는 데도 정성을 들입니다. 도라지와 씨름한 지 두어 시간. 야, 오랜만에 물건 하나 보네. 식용뿐 아니라 약용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는 도라지. 야, 좋다. 야, 이 정도면 완전 뭐 기물입니다, 기물. 호흡기와 가슴의 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거는 최소 50년 산 이상입니다. 돈으로 판다면 한 요 정도 되면 한 50만 원 정도. 와,
도라지에 20년 이상 되면 도라지에서 진짜 좋은 약성이 있대요. 하나, 둘, 으쌰, 으쌰, 으쌰. 얼른 넣는다, 넣는다. 으쌰, 으쌰, 아싸, 넣었다. 아, 좋다. 아, 좋다. 이 도라지도 크기가 제법 큽니다. 이거 몇 년이야, 거예요? 한 30년 됐어요. 30년이요? 네. 한 그저 됐겠네, 30년. 싹대가 3개나 올라오고, 요 싹대가 3개나 올라오고. 예, 예. 아이고, 좋겠다. 계속되는 산행. 길은 점점 더 험해집니다. 안 위험하세요? 이 정도는 맨몸 물어. 나무 밑에 자요. 아우디라. 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은 약초꾼들의 숙명. 귀한 약초일수록 사람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장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서 보면 목이 뒤로 넘어갈 정도로 높은 절벽. 오늘 마지막으로 도라지를 캘 장소입니다. 10m 되는 것 같은데. 절벽 가운데 자리를 잡는 순간 못 내려가요! 싹대 두 개짜리입니다. 찾았습니까? 와, 싹대 두 개짜리 좋다. 조심하이소. 이야, 멋지다. 이게 오리지널 절벽 도라지. 혹시 상처가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는 손길.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종일 산을 타느라 몸은 지쳤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쏟아냅니다. 쭉 뻗은 뿌리, 단연 돋보이는 크기. 대물입니다, 대물. 아, 절벽 도라지 이제 다 나왔습니다, 한 장. 좋네. 여기로 한 6, 70년 이상 됐겠는데요. 우와, 진짜 크다. 이번 산행 중 만난 최고의 약초. 열심히 일한 대가입니다. 아이고, 나 진짜 아플리다. 캐자마자 주인이 다 있어요. 오, 아, 그래요? 네, 줄 서가 있습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다. 네. 자, 전부 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절벽 도라지 채취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송나를 찾아다니는 이들은 아직도 산속을 헤매고 있네요. 쉬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쉬자고. 그냥 철회하자. 더 이상 산행을 하기에는 늦은 시간. 아, 여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여기 산 한가운데 그냥. 괜찮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잠자리를 마련하는 약초꾼들. 산행을 하다 보면 비박은 예사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텐트가 있어 다행입니다. 또 지금 내려가게 되면 내일 5시간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럼 10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눈만 붙이고. 어둡다 싶으면 금세 밤이 되어버리는 산. 야, 어두워진다. 빨리 쳐야 되겠다. 예. 응. 다행히 텐트도 제때 쳐졌습니다. 발바닥이 아프네, 이제. 아, 발바닥이요? 네, 발바닥이 아프네, 발바닥이. 엉망이 아프네. 종일 산을 헤맸으니 아플만도 합니다. 아, 이거 그 5시간, 4시간, 5시간 동안 구경도 못하고 그럴 때 참 짜증도 나더만 내가 뭐였나 싶기도 하고. 여하튼 오늘 고생들 많았어요.
약초꾼들도 이제 쉴 시간입니다. 아, 전화가 부재중 전화가 이거 돌아와 있어요. 돌아와 있는데 누구에게 온 전화일까요? 아들 어디야? 어, 산이야 산. 산이야? 어. 어디 안 다쳤냐? 그 안전하게 내려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잘 챙겨 먹고 산에가 잘 들어가게 다녀. 어, 알았어. 힘 같은 것도 조심하고. 어. 그, 잘 다녀. 알았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얼굴도 한번 보고 잘 있다고 그래 알려드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상통화를 합니다. 왜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갑자기 어머니가 하니까 왜 갑자기 울먹거리세요? 아, 어렸을 때 참 부모님 애를 많이 먹여서 사실 부모님들이 평생 벌어서 아, 집 한 채 마련한 것도 제가 사업한다고 그 집도 팔아먹고 부모님들이 참 단칸방에서 이렇게 사실 때도 있었고 네, 미안하죠. 지금이라도 이렇게 참 좋은 직장이라도 다니고 하면 좀 덜 미안할 건데 이렇게 매일 혼자 아니 형들이랑 또 이렇게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부모님들 걱정도 많이 하고 또 하루 전화 안 드리면 또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그래. 생각이 많이 나죠. 가까이 있을 땐 몰랐던 가족의 소중함. 떨어져 있으니 더 절실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약초꾼들의 하루도 시작됐습니다. 초보. 잘 잤어요? 아, 아직 봄인데 여기 고지가 있다 보니까 정말 춥습니다 아직. 일어나자마자 산행 채비를 서두릅니다. 화이팅 한번 해보자고요. 네.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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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된 산행. 불편한 잠자리와 새 풀리지 않은 피로 둘째 날은 더 고됩니다. 형님, 대봉판은 이거 붙었는데 요 형님 크지야? 엄청 크다. 맞지야? 어. 야, 이 정도면 야 어마어마한데. 저 위에도 크. 어, 저 위에도 있네. 네. 어이구. 복숭아 있잖아요. 야생 복숭아. 복숭아 나무거든요. 거기 썩은 나. 그 나무 가지에 이렇게 상황이 달라붙어요. 아, 상황버섯이요? 예, 상황버섯. 버섯 중에서도 약효 좋기로 손에 꼽히는 상황버섯. 귀한 것인 만큼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채취를 합니다. 오. 아프신 분이 또 속 나오고 이런 이제 상황 같은 거 같이 달여서 먹으면 더 좋으니까요. 산행 시작부터 상황버섯도 따고 조짐이 좋습니다. 능선 아래 있는 절벽으로 가는 길.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산.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둘이 함께 작업에 나섰습니다. 어, 이제 더 미끄럽네요. 이끼가 긴 바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 아우, 아이고, 미끄러. 조심해서. 조심. 안 까지 있어요. 까지가 이거 조심. 오, 씨, 여기 쑥 들어가네. 아유.
진짜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렵게 내려간 절벽. 하지만 빈손입니다. 자, 거기 좀 쉬자. 아이고. 상황 벗어설 단 이후로는 몇 시간째 아무 소득도 없는 상황.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머리 아프죠? 이제 슬슬 온 몸에서 통증이 고개를 듭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럴 때 뭐가 보이면 힘든 것도 다 사라지는데 오늘 또 흔들인가 이것도 걱정이 되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 거기도 뒤져보고 없으면 이제 하산하자고. 다 보자 이제 힘내서 쉬었습니다.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심기 일전에 다시 산을 오릅니다. 나 왔네. 밑에가 안 보이거든요. 나무가. 아 여기는 안 보여. 더 아래 있어요? 네, 더 아래 있는데 줄 타고 내려가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쟁이. 힘내보자. 힘내.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장비를 챙깁니다. 절벽에 올라선 순간 잡념을 버리고 신경을 집중하는 약속꾼들. 송나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형님, 이거 좀 붙어있는데요. 자, 옆에 붙어있네. 그토록 찾던 송나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네, 좀 보여요. 형님, 저 있어요. 여기도 있어. 끝내준다, 끝내줘. 축하, 축하. 와, 대박이네. 나이스, 형님.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귀한 송나를 찾아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채취 작업을 마친 약속꾼들. 기진맥진입니다. 와, 한 번 따리식이네. 목표는 돼요, 오늘? 네. 이것으로 고두했던 산행도 끝이 났습니다. 몇 그램 되겠어? 그러면 참 뭐. 우리 목표량은 되지? 네, 예, 한 살 많이 되지, 형님. 와, 멋지네. 이게 지금 추지서 말란 것도 있고 지금 한 300g 이상 나옵니다. 아 이거요? 예. 그러면 그 손님 그 복용할 양은 되는? 아 이거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요. 가장 보람된 순간. 보고만 있어도 이틀 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라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해가 다 넘어가는데 여기 없으면 정말 하산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보여주네요. 아, 고생한 보람 있는 것.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고생했다. 조심히 내려가. 이틀 동안 힘들지 않았어. 다음에 또 만나. 열심히 하는 이에게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산. 그래서 약초꾼들은 다시 산으로 오릅니다. 드시는 분은 또 이 자연산 약초, 저희들이 힘들게 구하는 약초 드시고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아, 이거 괜찮은 거예요? 네, 아, 백숙용으로 하면 다 좋습니다. 아, 백숙용이요? 좀 피곤해서 그래. 아, 근데 도라지 백숙 냄새 맡고 우리 강아지도 왔네.